안녕하세요. 자연이는경입니다.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지난번에 광대나무를 정말 좋은 데를 봤잖아요. 근데 그거를 뜯어다가 건조시켜서 음식하는데 좀 활용을 하고 싶어요. 관절통에 그렇게 좋다잖아요. 근데 집에서 비가 한두 방울 오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가서 뜯어야지 하고 왔는데 지금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. 비 맞으면서라도 오늘 뜯어가야 돼요. 날씨 추워져서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좀 그렇잖아요. 지금 떡잎도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지금 뜯어야 돼요. 저 얼른 내려서 광대나무를 정신없이 뜯어야 되거든요. 일단 추우니까 탈장을 신고. 지금 빨리 많이 뜯는 게 중요해요. 비가 막 쏟아지기 전에. 아우, 지금 아직까지 괜찮아요. 빨리 뜯어볼게요. 제가 오늘은 많이 뜯어야 돼서 큰 비닐을 가져왔거든요. 일단은, 아우, 세상에. 그 비닐을 덮어놨던 그 사이사이, 뭔가 심었었겠죠? 요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세상에. 여기, 이 밭에 비닐 사이사이에 나온 것들이 다 광대나물이에요. 자, 저기 큰 무더기 있는데 큰걸 뜯어야 빨리빨리 양이 늘겠죠? 와, 좋아, 좋아. 어우, 날씨도 이제 좀 추워지고 있어요. 지금 사실 이른 아침이에요. 아직 영하의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비가 오겠죠? 영하였으면 지금 눈이 날리겠죠? 광대나물이 관절에 좋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혈압 높은 거 내려주고요. 피를 맑게 해주고요. 효능이 엄청 많더라고요. 일단은 지금 제가 관절통이 겨울이 되면서 이렇게 몸이 추워서 그런지 뻑뻑해지고 관절에 통증이 좀 생겼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뜯어다가 가루를 내서 음식에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. 몸이 멀쩡했으면 뜯을 생각 안 했겠죠? 와, 이거 봐. 이게 하나야, 세상에. 어우, 칼도 안 보이시죠? 진짜 자르고 있다고요. 와, 이거 보세요, 이거. 세상에. 와. 잘 다듬어야지, 그래도. 이게 지금 비닐 깔아놓은 위에서 났기 때문에 흙도 안 묻었어요. 이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? 그러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상태가 시들시들해지고 떡잎이 많이 생겨요. 근데 지금 보세요. 너무 좋죠? 완전히. 다제 거예요. 이거 뜯어먹을 생각 하는 사람 없거든요. 아, 다행이다. 차 타고 오면서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몸이 닳았거든요. 일단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약으로 좀 쓰고요. 오늘 뜯어가서 이걸로 된장국도 끓일 수 있고요. 전도 부칠 수 있고요. 그리고 나물, 무침 뭐다 좋죠. 아우, 해먹을 거 많아요. 제가 농막에 건조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말리는 거는 많이도 말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욕심을 부려도 되죠? 말려서 양이 많이 나오면 관절 아픈 사람 주변에 좀 챙겨도 되고요. 와, 너무 좋아. 세상에. 엉아들, 보이시죠? 세상에,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요? 지금 12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. 날씨가 좀 이상 기온이었기도 하지만 이제 오늘 비가 오면은 한파가 몰아칠 거거든요. 아, 어머, 깨를 심었던 맛인가 보다. 깨 다니는 거 보니까. 아, 미안해 봐. 미안해. 어우, 세상에.
자, 이거 보세요. 광대나무를 이렇게 제끼면 딱 여기 뿌리가 요 하나예요. 하나예요. 이게 괜찮아? 이거 보세요. 이렇게 해서 밑에 하나 딱 자르면 이게 하나예요. 하나. 너무 좋죠? 뜯기가? 나물 뜯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요? 그냥 하나야. 너무 깔끔하죠? 세상에. 이제 밭에 있는 거 거의 뜯었는데 지금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거는 다른 나물들이에요. 자주 광대나물도 있고요. 냉이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죠. 와, 저 이거 지금 너무 뿌듯해요. 가져가서 물론 다듬어서 씻어서 말려서 가루 내려면 힘들겠지만 와, 이 나물 뜯는 쾌감 이거죠.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. 저 지금 가져가면 광대나물로 된장국 끓일 건데 냉이를 좀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냉이 몇 뿌리만 캐가려고요. 아이고야, 세상에. 이 광대나물 좀 보세요. 엄청나죠, 이거? 와, 진짜 너무 많아. 와, 근데 어쩜 이렇게 깨끗할까요? 세상에. 어지간하면 떡잎도 있을만한데, 떡잎도 하나도 없고, 너무 깨끗해요, 진짜. 이것 보세요. 너무 깨끗하죠? 광대나물에 이 겨울에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요. 다 약재로 쓸 수 있거든요. 아, 다듬을 것도 없네요. 진짜 다듬을 것도 없어. 그냥 이렇게 씻어서 말리면 돼요. 아, 너무 좋다.
깨끗해. 아,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. 아, 끝내주죠? 다듬어서 보니까 광대나물이 엄청 많이 뜯었네요. 제가 세상에 정신없이 뜯었어요. 근데 지금 씻어서 건조기에 넣어야지 얼른 마를 거 아니에요. 근데 비가 와요. 어떻게 지금 우비 입었어요. 이 상태로 나 얼른 씻으려고요. 광대나물 향이 너무 좋아요. 자, 이틀 바싹 말려볼게요. 아, 힘들었어요. 너무.